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칼립투스라는 이제 식물에 대해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는 이제 유칼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요.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인 호주가 원산지이고 독특한 이제 냄새가 있어서 해충에도 비교적 강한 이제 식물입니다. 유칼리의 꽃말은 추억, 재생이라는 이제 꽃말이 있고요. 품종에 따라 이제 모양이나 개화 시기나 적합한 환경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장이 무척 빠르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유칼이 이제 키울 때 적합한 환경은 그 식물이 자라던 환경과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건강하게 잘 키우는 이제 비결인데요. 유칼리는 따뜻하고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키울 때도 이제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좋고 이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제 키우면 이제 잘 크고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이제 실내로 들여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이게 좋고요. 유칼리는 이제 추위에 강하고 내향성은 있는 식물이지만 품종에 따라서 이게 추위에 약한 것이 있고 또한 이제 크기가 작고 어린 경우에는 추위에 이제 잎이 떨어지고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이제 실내로 들여서 이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칼이 이제 물을 주는 이제 요령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조하게 관리를 하되 이제 물을 줄 때는 이제 뿌리까지 닿도록 충분히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생장기에는 이제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보다는 이제 물을 더 이제 필요로 합니다. 단 생장기라고 해도 물을 지나치게 자주 주면 과습이 되어 이제 뿌리채에 썩어버릴 수가 있고 잎이 갈색으로 이제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온과 흙의 건조 상태를 보시고 흙이 건조했을 때 이제 물을 한 번씩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고로 유칼리는 이제 흙으로는 줄기나 잎이 크게 자라는 반면에 땅속으로는 이제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고 얕고 넓게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뿌리가 얕게 자라는 식물은 대부분 뿌리에서의 이제 호흡량이 많아서 배수가 안 되는 이제 토양에서는 과습으로 인한 생육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키우실 때 이제 화분의 크기가 이제 식물에 비해 너무 크거나 이제 높으면 물이 건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과습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에 이제 화분에 심어서 이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료는 이제 소량이면 충분히 잘 자라는 이제 식물인데요. 오히려 비료를 과하게 주면 이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분에 키울 경우는 이제 분갈이 할때 미리 땅에 이제 고형 알갱이 비료를 이제 섞어 놓으면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게 충분하고요. 비료를 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생육기에 성장 촉진에는 질소 비료를 조금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고 생육 초기에 이제 뿌리 성장 촉진에는 칼리 비료를 이제 주면 도움이 됩니다. 한편 유칼리는 철이나 마그네슘 등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엽록소가 빠져서 잎이 하얗게 변하거나 검은 얼룩진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철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이제 비료를 주시면 개선됩니다. 유칼리는 꺾꽂이, 포기 나누기, 파종 등으로 이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꺾꽂이 하실 때는 이제 새로이 뻗은 가지를 10cm에서 1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낸 후에 아랫잎은 제거하고 줄기를 몇 시간 동안 이제 물에 담가서 이제 물을 올린 다음에 꺾꽂이용 흙에 이제 꽂아 놓으시면 이게 되고요. 꺾꽂이 후에는 밝은 그늘에서 관리하시고 물은 마르지 않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칼리는 자라는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키우게 되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봄이나 가을에 전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좋습니다.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적심이라는 이제 기법을 사용하면 이제 효과적인데요. 가지 끝에 있는 이제 싹을 잘라내면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고
자른 단면에서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수형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카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유카리는 햇빛과 통풍, 그리고 이제 물주기에 신경을 쓰시면 비교적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기억해 두시고 키우신다면 예쁘게 이제 키울 수 있습니다.